걸크러쉬 재벌여주의 아기곰조 신남 기르기. 돈이 차고 넘치는 여주는 전보러 갔다가 연애운이 없다며 남친과 곧 헤어진다는 말을 듣게 되고 남친에게 위로받으려 찾아가지만 못 볼 꼴만 보게 되는데 황당한 건 당당한 남친의 반응. 점술사에게 찾아가 연애운을 다시 한번 봐달라는데 서쪽에 귀인 중 귀인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주는 기분 전환 겸 쇼핑을 하러 갔는데 어떤 남자가 호구 잡혀서 사기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신 따져주지만 사장님이 정한 가격이라는 직원의 말에 가게를 통째로 사버리고 남자는 고맙다는 답례를 하는데 그리고 초대된 황제의 연애에서 다시 만난 남친은 아직 파혼이기를 모르고 또 나대길래 한번 갈겨주고 테라스로 피해서 만난 사람은 황제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장남을 밟아 자리를 차지했다는 무서운 차남이자 한번 만난 호구나. 보는 것과 달리 아기곰순둥이 조신남인데 스토커 수준의 약혼녀가 무섭다길래 서로의 파혼을 돕기로 하는데